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신봉승 작가의 어우동에 수록된 여러 에피소드 중 무더웠던 여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우동의 생애는 작품 설명란을 참조하시면 독자님들의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조선조 성종 때 어우동의 간통은 큰 사회 문제가 되어 수면 위로 떠올랐고 어우동은 급기야 조정의 처벌이 불가피함을 감지하였습니다. 오늘 낭독해 드리는 무더웠던 여름 이야기는 어우동이 신변의 위협을 느낄 그 즈음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 인수대비의 남동생 자질대감 한치레를 끌어들이고자 벌이는 애성행각인데요. 이웃에 살면서 어우동에게 흠뻑 빠져있던 이승헌을 휘어잡아 한치레와 만날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녀의 남성을 향한 애욕을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어우동 지연이 신봉승 무더웠던 여름 연초록 실록에 무더위를 더하면 녹음이 울창해진다. 졸기는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다. 대나무로 짜여진 중념을 내다 걸고 방문을 열었다면 여름살이의 제비가 아니던가. 겨운에 말아서 간수했던 화문석 돗자리는 대청에 내다 깔아야 하고 태극선 부채도 손질해야 한다. 옷장 속의 못이 옷가지를 풀을 먹여 반듯하게 다듬자니 숨 돌릴 틈도 없었다. 어우동은 유난히 더운 하루해가 될 것이라는 예감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맑음을 채근하며 몸을 놀렸다. 이내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다. 동그란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면서 호적삼이 그녀의 맨살에 엉겨붙었던 탓으로 가슴께와 어깨 쪽은 맨살이 드러나 있는 것처럼 탐스럽게 보였다. 마님, 우물가로 가시어요. 쇳내가 등을 밀어드리게 싸웁니다. 망측한 것, 누가 보면 어쩌려고. 누가 보긴요? 이젠 대추나무도 잎이 무성하옵니다. 우물가에는 대추나무 두 그루가 서 있었는데 모두 이성은의 집 담장 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우물가는 오목하게 파인 둥지 같다는 느낌이 들 만큼 안온했다. 보시오소서. 맑음은 지체 없이 두려박을 우물 속으로 밀어던졌다. 첨벙 하는 물소리가 시원하게 들려왔다. 어우동은 땀에 젖은 옷깃을 여미며 사방을 둘러보았다. 우물의 위치를 정하고 대추나무를 심은 사람들의 지혜로움이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웃음을 돌게 했다. 어우동은 속꽃만 걸친 채 우물가에 앉았다. 맑음은 두레박에 가득한 물을 조심스럽게 어우동의 목덜미에다 붓기 시작했다. 으흐흐. 한기 때문에 솟아나온 비명이지만 그 소리는 더없이 앳되고 아름다운 감성으로 들렸다. 어쩌면 몸매가 이리도 곱사옵니까? 맑음은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우동의 살결은 반달그리면서도 토실토실한 탄력이 있었고 어깨에서 가슴께로 흘러내리는 능선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왜 너는 남만 못하더냐? 당치 않으시옵니다. 멀쩡한 내숭 같으니. 어우동은 맑음의 둔부를 찰싹 건드리며 웃었다. 그때였다. 야, 맑음아. 구산호의 타급하고 황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우동은 황급히 몸을 쪼그렸고 맑음은 그녀의 몸을 가리듯 소리난 쪽으로 막았으며 비명처럼 쏘아댔다. 저런 못된 것 돼지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나 구산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당장 물러서지 못해? 어육을 떠도 시원치 않은 녀석 같으니라고. 잠시의 침묵이 어우동에게는 무척 길게 느껴졌다.
구선호가 자신의 알몸을 보았으리라는 생각으로 어우동의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대. 구선호보다 못한 신분인 지급이와 몸을 섞었다는 사실은 떠오를 겨를이 없었대. 그녀는 시선을 피한 채 말금에게 당부한다. 어서 가보질 않고 다급한 일인가 보다. 예, 마님. 저 옷 이리 집어주고. 말금은 어우동의 옷가지를 챙겨주고 소리난 쪽으로 달려갔다. 어우동은 서둘러 치마를 두르며 가슴을 가렸다. 그녀가 적삼을 집어들었을 때 말금이가 빠른 걸음으로 되돌아왔다. 마님, 사랑의 내객이 들어계시다 하옵니다. 내객이라니. 글쎄, 대문을 열어준 일이 없다고 하질 않습니까요? 월장을 하신 게 분명하답니다요. 월장이면 이성은 날이라 하더냐? 말금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난감해 하는 눈치였다. 어우동은 착잡해지는 내심을 추스르며 적삼을 걸친다. 그런 어우동의 동태가 너무도 태연하게 보였는지 말금은 발을 구르며 초조해했다. 어찌하옵니까요? 점잖으신 어른이 웬 월장이냐고 따끔하게 고해 올리리까? 어우동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화사한 웃음을 주고받았던 이성은의 모습을 상기했다. 그때의 정황으로 본다면 오늘 이 일은 예정되어 있었던 순서나 다를 바가 없었다. 문단속 단단히 하라고 일러라. 월장을 하셨다니까요? 그러게 하는 소리가 아니더냐. 어우동은 영문 모를 소리를 남기고 내당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말금은 어이없는 시선으로 모퉁이를 돌아서는 어우동의 뒷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대. 어떻게 하시겠대? 그제야 구산호는 말금의 곁으로 다가서며 물었대. 말금은 뾰로통하게 입술을 내밀며 비아냥거리듯 대답한다. 문단속 단단히 하라는 걸? 문단속을? 구산호는 화통 같은 눈빛으로 내당 쪽을 쏘아보는 것이었대. 말금의 안달은 전에 없었대. 어우동의 음행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즐겨왔던 말금이었지만 오늘은 투기하듯 쫑알거리는 것이었대. 만나겠다는 생각이지 뭐. 벌써? 그 버릇 개수나 뭐? 구산호는 피식 웃었대. 그는 말금의 안달이 자신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데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우동의 거처에서 알몸이 구르는 날이면 어김없이 행랑으로 달려왔던 말금이었다. 그때마다 능숙하게 알몸을 놀리면서 어우동의 모습이라고 감창을 쏟아냈던 말금이었지만 교동으로 옮겨오면서부터는 그 짓이 뜸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더러는 구산호 쪽에서 못 본 채 하는 일도 있었대. 구산호는 말금의 볼을 가볍게 꼬집으며 눈웃음을 지어 보였대. 어디 가서 다시 한번 여쭈어 보라니까? 이럴 때 다른 내객이라도 찾아오면 어쩌려고. 아, 어서. 구산호가 말금의 어깨까지 다독거려 주자 말금은 무슨 약조를 받아낸 사람처럼 검은 자위가 없어지는 하얀 눈을 흘겨보이며 내당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 것이었대. 구산호는 혀를 차며 말금의 음탕하던 몰골을 상기했대. 내당 대돌로 올랐으며 말금은 뾰로통하게 입을 놀렸대. 말금이 옵니다. 들어오너라. 뜻밖이었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서던 말금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대. 경대 상자를 열어놓고 머리 메무새를 손질하고 있는 어우동은 물기를 머금은 연꽃같이 아름다웠다. 엷은 치자물이든 샘옷이 치마저고리는 홍조를 띠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선녀만큼이나 돋보이게 하고 있었대. 말금은 같은 또래의 계집아이면서도 왈칵 달려들어 안아보고 싶을 지경이었대. 어찌하오리까? 어찌하긴 월장을 하셨다면서.
돌아가시게 한다 해도 찾아온 연유는 알아야지요. 연유는 무슨 맑음은 목구멍에까지 치밀어오른 거역을 애써 씹어삼켰다. 오늘따라 사내의 품에 안기려는 어우동이 미운 모양이었다. 나가 보아야지. 어우동은 연상 밑에서 태극선을 꺼내들며 몸을 일으켰다. 맑음은 한 폭의 그림이 움직인다는 상념에서 헤어날 길이 없었다. 초여름의 투명한 햇빛은 어우동의 모습을 더욱 화사하게 보이게 했다. 느릿하게 사랑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방가의 풍속에 걸맞은 정제된 아름다움, 바로 그것이었다. 맑음은 그와 같은 어우동의 모습을 지켜보며 알몸이 되었을 때의 음탕한 기운이 어디에서 솟아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사랑의 내성으로 들었으면서 맑음이가 그녀를 앞질렀다. 싫어도 전원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내당마님 드시옵니다. 안에서는 아무 대답도 울려오지 않았다. 아무리 춘향군의 사위이기로 월장한 처지라면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다과상 제비를 서둘려라. 주안상이 아니고요. 맑음의 종알 그림은 끝이 없었다. 그러나 어우동은 웃음을 잃지 않았다. 이부살이 내다 펴고 싶으냐? 면박을 당한 것이 민망해서인지 맑음은 얼굴을 붉히며 몸을 돌린다. 그제야 어우동은 대토를 오른다. 그녀는 들고 있는 태극선으로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고 방으로 들었다. 그녀는 잠시 어리둥절해진 표정으로 몸을 굳혔다. 안석에 몸을 기댄 이성은이 정좌간 차림의 평상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얼마 만에 대해보는 모습이든가 해인의 지체일 때 남몰래 큰 사랑으로 스며들면 태강수는 언제나 그런 모습으로 책을 읽고 있었질 않았던가. 어우동은 이성은이 월장을 했다는 생각에 미치고서야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는 미소를 입가에 담았다. 과시 천하의 해오하를 보는 것 같으이. 이성은의 언동이 눈에 거슬리는 것은 아니었으나 어우동으로서는 시작부터 그의 너스레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니시온지요. 오, 허허허, 이웃하고 사는 이성은일세. 하오시면 춘향군 나리의 서랑 되시지 아니하옵니까? 알고 있었다면 번거롭지 않아서 참으로 다행일세. 이성은은 능란했다. 준수한 생김새도 마음에 들었지만 정감 넘치는 목소리도 싫지를 않았다. 종실 거문의 서랑께서 월장을 하신 연유는 무엇인지요? 비록 정상의 몸이 오나 해도 회개한 일이기에 여쭈어 보옵니다. 허허허, 자네 같은 해와를 탐하지 않을 장부가 있던가. 자네의 눈웃음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었다네. 이승은의 대답은 앞뒤를 잘라낸 가운데 토막처럼 구차한 데가 없었다. 어우동은 슬며시 장난기가 동했다. 수많은 사내들을 편력한 요염함이 있었으며랴. 급하기도 하셔라. 조반은 드시고 오셨사옵니까? 그제야 이승은은 안석에 기대었던 몸을 일으키며 어우동의 모습을 찬찬히 살피는 것이었다.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우동의 모습에 홀렸던 이승은은 신이 많은 겸복에게 그녀의 정체를 은밀하게 알아볼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는데 몇 각도 지나지 않아 결과를 알려왔다. 어느 방가의 청상이라 하옵니다요. 잘못 알았을 터 기녀일 것이니라. 이승은은 어우동의 매혹적인 웃음에 팔렸던 탓으로 이름 있는 기녀일 것이라고 믿었기에 겸복에게 다시 알아올 것을 명했지만 틀림없는 방가의 청상이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었다. 그때 이승은은 비록 웃음은 사내를 뇌세할 만한 것이라 해도 막상 대하면 두려움과 수줍음으로 얼굴을 들지 못할 것으로 상상했다.
그런데 막상 마주 앉고 보니 그게 아니지를 않는가. 오히려 자신이 먼저 수렁에 빠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대. 월장을 하신 내객이옵니다만 얘가 그렇지 않으니 다과상을 내라고 일러두었사옵니다. 말금이가 다과상을 내왔다. 이리 주고 그만 물려가 있거라. 어우동은 말금으로부터 다과상을 받아들고 이성은의 가까이로 다가가 앉았다. 이성은은 그녀의 향랑에서 풍기는 향내를 맡으며 황홀해질 수밖에 없었다. 자신으로서는 태어나서 처음 대하는 미모의 여인이기도 하였으나 백옥 같은 손을 놀리며 다도에 임하는 어우동의 단정한 모습에서 이백이 노래한 별 유천지에 와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고 있음을 떨쳐낼 수가 없었대. 어우동은 하얀 백자찻잔을 이성은의 앞으로 밀어넣으며 웃음 담긴 입을 놀린다. 차란 본시 양기는 손상시키지만 음기는 돋운다고 했사옵니다. 사양치 마시옵소서. 그럼 저는 이만. 어우동이 몸을 일으킬 기미를 보이자 이성은은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는다. 이 사람 왜 이러나? 어우동은 이성은의 젖은 손을 조용히 밀어내며 말했다. 나리, 청상의 처지야 아무렴 어떠리까마는 나리의 품에 안길 수 없음을 헤아려 주소서. 무슨 소린가 그게? 모르시는 편이 심기가 편하실 것으로 아옵니다. 그럼 앉아만 있게나 차를 마시는 동안만이라도 아무리 월장을 했기로 축객을 하려는가? 어우동의 입가에 웃음이 돌았다. 지어 보이는 웃음이 아니라 어쩔 줄 몰라하는 이성은의 모습이 순진해 보여 솟아나는 웃음이었다. 그러나 이성은은 그녀의 웃음에 넋을 잃고 있었다. 대체 무슨 사연이야? 들으시겠사옵니까? 이러다 뿐인가 자네에게서 연유되는 일이라면 내 무엇이든지 감내할 것일세. 빙부 되시는 춘향군 나리는 태강수 어른의 백부님이 되시질 않사옵니까? 태강수 동말인가? 그러하옵니다. 그렇지, 그렇기는 하네마는 어찌 자네가 거기까지. 이성은은 핏기가 가신 얼굴이 되며 조심스럽게 반문한다. 어우동은 수산수와 방산수의 짐승과도 같았던 동태를 상기하며 이성은도 사내라면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임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빨아들일 듯한 웃음을 담으며 사실을 입에 담았다.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사오나 한때는 영천 군조의 해인이었사옵니다. 월상한 내객에게 다과상을 내는 연유를 아셨는지요? 하면 방가의 청상이라는 말은 종실 거문인데 지아비를 팔 수는 없는 일이 없고 헤어진 지 3년인지라 그 편이 마음 편한 일이 아닐는지요? 이성은은 찻잔을 들어 목을 숙이면서도 그녀의 매혹적인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어우동은 다시 이성은이 빠져 허둥그릴 함정을 손질하고 나섰다. 그럼 이젠 월장을 아니하실 것으로 믿사옵고 이만. 아니야, 아닐세. 태강수가 지어미를 내쳤다는 소리를 들은 것도 같네마는 그럼 줄곧 혼자였다는 말인가? 아녀사의 재가는 국법이 금지하고 있지를 아니하옵니까? 그건 그렇네마는 그 밖의 일이야 제가 입에 담을 일이 아닌 것을요. 남들의 이목이 두렵사옵니다. 조심해 환자하소서. 어우동은 몸을 일으켰다. 이성은은 함께 일었으며 그녀의 몸을 당겨앉는다. 이성은의 포옹은 우악스럽지가 않았는데도 어우동은 재빠른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몸을 맡기는 듯한 동태를 보이면서 그의 가슴을 밀어내고 있는 것이었다. 이성은에게는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 수 없었대. 이 사람 혜인. 이성은 성사되는 것으로 믿고 있었으나 어우동의 계산된 한근은 절묘한 것이었대. 그녀는 버티는 듯 하면서도 몸을 밀착시켰고 몸부림치는 듯이 몸을 빼려 하면서도 그의 인중에 입술을 스쳐 지나가게 했대. 그런 신랑이지를 몇 번이나 반복하고 나서야 어우동은 이승은의 달아오른 가슴팍에서 빠져나오는 것이었대. 이승은의 황당해하는 모습은 목불인견이었으나 어우동은 싸늘한 목소리로 그를 면박했대. 이 무슨 당치하는 행패이시오이까. 빙부님이 태강수의 백부라면서 종실의 법도를 능멸해도 분수가 있지요. 혜인. 이성은 다시 달려들 기세였대. 어우동은 뒤걸음치면서 탐스럽게만 느껴지는 입술을 놀린다. 이만 치서 수습되는 것을 천우신조로 앞서서 이목이 두렵사옵니다. 이성은에게는 항변으로 들리지가 않았대. 오히려 유혹이나 다를 바가 없었대. 그는 마지막 한 고비를 기세로 움켜잡으려는 듯 성큼성큼 다가선다. 어우동은 출입문을 등지고 선 채 야멸찬 목소리를 뱉어낸다. 금수가 되시렵니까? 남녀간의 일일세. 민망하옵니다. 어우동은 이성은의 새끼를 등 뒤로 남기며 방을 나간다. 이 사람 혜인. 이성은 안간힘을 토하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툇마루까지는 달려 나왔으나 더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이미 모퉁이를 돌아서고 있는 어우동의 모습을 허망해진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성은의 몰골은 참담해질 수밖에 없었대. 어우동은 안채의 중문을 들었으며 득이에 찬 웃음을 온 얼굴에 하나가득 담고 있었대. 이성은이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대. 그녀는 이성은을 희롱의 대상으로 점지하고 있는 것이었대. 말금이가 내당에서 나오며 황급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서며 말했대. 가회동 마님께서 오셔 계시옵니다. 여긴 어찌하시고? 심기가 언짢으시옵니다. 어우동의 가슴은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오종영과 박성근의 만남을 모르고 있었던 어우동의 처지로는 계모인 정씨 부인이 교동새 거처로 찾아왔다는 사실이 이해될 까닭이 없었다. 거기에는 사연이 있었다. 박성근은 지난밤 늦게야 집으로 돌아갔었고 하인 아이로부터 오종연이 다녀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슬 대감께서 다녀가신 일을 꼬치꼬치 물었사옵니다. 박성근은 한치레가 다녀갔다는 사실에 소스라치게 놀랐으며 그가 무슨 연유로 찾아왔는지를 알아볼 겨를이 없었다. 다른 말은 없었느냐? 아침 일찍 교동 소입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박성근은 행랑채로 달려가 청직을 다그쳐 보았으나 무슨 얘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교동 소입으로 달려나갔다. 오종현이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자슬 대감께서 다녀가신 연유가 무엇이라 하더이까? 아무도 모른다는군. 그럴 리가. 오종현은 들고 있던 지팡이로 풀잎에 매달린 이슬을 털어내며 난감해했대. 자단께라도 여쭈어보지 않으시고요. 경황이 없었소. 만일 누님에 관한 얘기였다면 옥사를 겪을 일이 아니오이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다녀와 주셨으면 하오이다. 자슬 대감이 찾아오신 연유를 알아야 한다니까요. 그 일은 내게 맡기고 누님의 거처부터 알려주게. 박성근에게는 한치레의 일보다 어우동의 거처를 알아내는 것이 더 다급했다. 아직은 어우동으로 인한 옥사가 피부에 와 닿을 까닭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화급한 일이라니까요. 그러게 누님의 거처부터 알겠다는 것이 아닌가. 오종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우동의 거처를 알려주며 한실의 일을 다짐하듯 입에 담았다. 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달려있음을 특히 강조했다. 어지간한 박성근도 놀라는 기색이 완연했다. 사정이 이와 같았다면 정씨 부인이 어우동의 집으로 달려온 것은 한치레의 일을 입에 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어우동은 불길을 신은 내심을 애써 가다듬으며 내당으로 들었다. 정씨 부인은 평상시와 전혀 다른 표정이었다. 어우동은 내키지 않았으나 엉거주춤 예를 올리면서도 무난한 말은 좀처럼 나오지가 않았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껄끄러워서였다. 어우동은 단 한 번도 계모인 정씨 부인을 탐탁하게 여긴 일이 없었다. 처음 만나는 날부터 그랬다. 정씨 부인이 아버지 박윤창의 후처가 되어 가회동 집으로 옮겨오던 날 어우동은 그녀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나으린 성근을 보며 왈칵 눈물을 쏟기까지 했다. 계모에게 자식이 딸려있다는 불결함이 아버지 박윤창까지를 밉살스럽게 보이게 했던 것이었다. 게다가 성근의 성미가 고약하여 제 어미의 음행까지를 사랑스럽게 떠벌리곤 하였다. 내가 집에 있을 때 남자가 찾아오면 어머니는 날 뒤주 속에 가두곤 했지만 뒤주틈으로 내다보면 발이 네 개였어요. 그때 어우동은 그것이 아버지의 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하곤 했지만 성근은 또 다른 음담을 토해내기까지 했다. 게다가 정씨 부인은 또 어떠했던가. 어우동이 영천 군사를 뛰쳐나와 거처를 마련해 주기를 청하였을 때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말을 입에 담았었다. 계집의 음행이라는 것이야 애초에 타고난 것인데 누가 그 짓을 나무라 할 수 있으리. 어떤 여는 제 몸에 칼을 찌르며 연례가 된다더라마는 배신하간 자리를 누가 알기나 한다더냐. 아무리 계모기로 장성한 전실딸에게 어찌 이 같은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던가. 어우동은 정씨 부인이 싫었다. 그러므로 그녀를 건너다 보는 것으로 무난의 말을 대신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거처를 옮겼으면 제 핏줄에게만은 알려야 하지를 않더냐. 어우동은 외면하는 것으로 딸아이 본좌를 거론하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다. 정씨 부인은 어우동의 내심을 읽었다는 표정으로 찾아온 본뜻을 싸늘하게 거론하고 나선다. 어제 낮에 자슬 대감께서 아버님을 만나고 가셨느니라. 그제야 어우동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슬 대감이 누구인가. 살아있는 호랑이라고 불리는 인수대비의 아우 한치레가 아니던가. 그가 아버지 박윤창을 찾아가 정동이나 감옥의 허튼 짓거리를 전했다면 어찌 되는가. 우려하고 있었던 최악의 사태가 전개되고 있음일 것이었다. 어우동은 타들어가는 입술을 적시면서도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심신이 자꾸만 오므라드는 것 같았다. 어우동이 자신을 적대시하는 만큼 정씨 부인도 싸늘한 목소리를 나를 세우고 있었다. 대국으로 망명하고 싶다는 말을 입에 담은 일이 있느냐? 대체 누가 그런 말을? 두 사신을 모두 만났다면서? 어우동은 숨이 막혔다.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다. 아니라고 해야 된다. 그 무슨 당치하는 소리냐고 반격해야 한다. 완강하게 소리쳐야 한다고 발버둥을 치고 있으면서도 정작 몸은 굳어지고 있었고 입은 열리지가 않는 것이었다. 그분이 뭐가 답답해서 언제 보았다고 그 같은 무고를 한답니까? 보았습니까? 내가 정동과 강옥을 만나는 것을 정녕 보았습니까? 보지 않았다면 무고지요. 무고다 마다요. 어우동은 미친 듯 온몸을 흔들고 있는 착각에 젖어들고 있었대. 자신에게는 귀청이 찢어질 만큼 가랑가랑하게 울리고 있었으나 기실 어우동은 미동도 하지 못하고 있었대.
그것들이 사람이라고 그런 엄청난 일을 의논하였더냐? 의논이라니요? 누가요? 마침내 어우동은 악을 쓰며 반문했다. 기정사실이 되는 것이 싫어서였다. 음탕아이 덩어리와 같은 정시 부인에게만이라도 조선은 아니 된다는 오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이었다. 정시 부인의 대답은 냉랭하기만 했다. 내게 대들 일이 아니질 않느냐. 터무니 없으니까 그게 어디 말이나 된답니까? 집으로 가자 당장 데려오라는 엄명이 계셨느니라. 어제 그 일이 있은 다음부터 아버님께서는 침식을 폐하시고 계시느니라. 아버님 앞에서 그렇게 소리치면 될 일이 아니더냐. 그래야 아버님의 채모가 서실 터이고. 못 갑니다. 출가 외인이라면서요.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못 간다니까요? 어우동은 앙칼지게 소리치며 왈칵 눈물을 쏟는다. 처신할 길이 없었어였다. 관직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더없이 가지런한 삶을 노려온 아버지 박윤창이었기에 그의 앞에서 지금까지의 일을 입에 담느니 차라리 사진으로 속죄하는 것이 100번 옳은 일이기 때문이었다.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으리라는 생각을 수없이 되풀이해온 어우동이었다. 그러면서도 실행을 하지 못했던 것은 목숨이 질기거나 아까워서가 아니었다. 만일 스스로 목숨을 버려 남들이 말하는 그토록 욕스럽고 구차한 지난 날이 청산된다면 사내들의 오만과 방종은 누가 다스려 주는가? 종실 거문의 위세만을 등에 업고 근친 상간까지 서슴지 않았던 수산수, 방산수 등은 어찌 되겠는가? 그들은 어우동의 자신을 손뼉치며 반길 것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계집들을 찾아놨을 것이 아니겠는가? 어우동은 그들의 종말을 보아야겠기에 사신하는 길보다 사는 길을 택하였던 것이었다. 그렇게도 다져왔던 모진 오기가 불결하다고만 느껴지던 정시 부인의 면전에서 깡그리 무너지고 있었다. 어깨는 물결처럼 술렁거렸고 회안의 흐느낌은 멈추어지지 않았다. 어우동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치켜들며 다시 한번 소리쳤다. 못 갑니다. 아버지가 아니라 상감이 불러도 못 갑니다. 터무니 없었어요. 원통했어요. 그것은 울부짖음이었다. 건드리면 터지고 말 것 같은 통분의 응어리로 변해 있는 것이었다. 정시 부인은 어우동의 통안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연다. 계집이 제 몸 다스리는 일을 누가 탓하랴마는 내 행실은 지나쳤다 해야 옳지. 지나치다니요? 뭘 안다고 지나쳐요? 어우동은 강변을 거듭했다. 강변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일을 어느 만큼 알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였다. 또 그것은 아버지 박윤창에게 묻는 것일 수도 있었다. 어리석은 것 같으니 아무르면 자식의 음행을 부모가 입에 담는다더냐? 내가 내 생모였다면 혀를 물고 죽었지 여기는 안 온다. 암 오지 않고 말고. 내가 아버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이치나 다를 게 없지. 정시 부인은 몸을 일으켰다. 어우동은 입을 열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다. 아스라의 먼 곳에서 여다치는 문소리가 들렸을 뿐이었다. 오직 눈물만이 쉼없이 쏟아져 흘렀다. 이제 어찌해야 하는가. 박운창에게 어우동의 음행을 통고했다면 한치레가 다음 찾아갈 곳은 어디라는 말이던가. 어우동은 뇌리를 어지럽히는 불안감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정시 부인이 돌아가고 얼마 안 해서 박승근이 찾아왔다. 어우동은 그를 마당에 세워둔 채 한동안 실험에 잠겨 있었다. 부어있을 눈두덩이며 멈추어지지 않는 흐느낌을 간악한 아우에게 내보이는 게 싫었어였다. 누님, 어우동은 불현듯 고개를 들었다. 뿌옇게 흐려졌던 시계가 밝아지면서 박성근이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언제부터 들어와 있었는지조차도 알 길이 없었다. 그러나 어우동은 젖은 얼굴을 수습하고만 있을 뿐 미운 아우를 탓하지는 않았다. 반송방 구조에 갔다가 오종현을 만났습니다. 곡절도 많았고요. 곡절이라니? 박성근은 어제 있었던 일들을 소상하게 입에 담았다. 김휘와 김칭의 일, 그리고 오종현과 수산소의 만남을 들으며 통쾌함보다는 적개심으로 어우동은 몸을 떨었다. 그러나 그 일보다는 역시 아버지 박윤창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만이 궁금했다. 아버님을 뵙고 왔느냐? 아무 내색도 아니하시고 계십니다. 내색하실 어른이 아니질 않습니까? 어머님과는 의논이 계셨다면서? 거기까지야. 어우동은 다시 실험에 젖는다. 그녀의 관심사는 언제쯤 어디서부터 옥사가 시작될 것인지, 그것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가 전부일 뿐이었다. 좌절 대감의 행보는 크게 심리하실 일이 아닌 줄로 압니다. 무슨 연유로? 오종현이 수화를 풀어서 세세히 살피고 있답니다. 살피면 뭘 한다더냐? 이미 아버님께 발설한 일이 아니더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우동은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 있다는 불길함에 젖어들었고, 박승근은 그녀의 재물에 눈독을 들이고 있을 것이었대. 이 같은 이복남매의 동상이몽은 한없이 이어지고 있었대. 이었고 어우동이 입을 열었대. 본좌는 잘 있느냐? 박승근의 가슴이 쿵 하고 울렸다. 그는 어우동이 본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본좌가 태어나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우동은 단 한 번도 자신의 핏줄에게 관심을 보인 일이 없지를 않았던가. 달덩인들 어찌 본좌에 비하겠습니까? 박성근은 극찬의 말을 입에 담았다. 평생을 자신의 여식으로 삼겠다는 확약이 있었다고 해도 본좌가 있고만이 어우동의 재물을 송두리째 차지할 수 있을 터이었고, 또 그것은 어우동의 관심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임을 그가 모른 데서야 말이 되는가. 집안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서도 칭송이 자자한 것을요. 누님을 닮아 이목구비도 반듯하거니와 어찌나 총명한지, 그 많은 하인 종속들의 이름까지 다 웬다니까요. 아버님께서는 본좌를 안으실 때마다 내가 사내로 태어났으면 영의성의 제목이라 하시면서 어떤 날은 종일토록 큰 사랑에서만 머문다니까요. 어우동에게는 100번을 들어도 싫지 않은 말일 것이었다. 짐승도 제새끼 귀여운 것을 안다고 하였으며, 어우동은 기억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는 본좌의 얼굴을 상기해 본다. 아무리 애써도 떠오르지 않는 얼굴이었다. 강보에 쌓인 피덩이를 성근에게 보낸 지도 온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어우동은 그 아이에 대하여서는 까맣게 잊고 있은 때가 많았지만, 지난해 박성근이 느닷없이 숙성한 계집아이를 안고 와서 이름이 본좌라고 말한 일이 있었대. 그날도 어우동은 본능적인 모종으로 본좌를 잠시 동안 안고 있다가 곧 다시는 데려오지 말라고 호통쳐서 돌려보냈을 뿐이었대. 그러나 지금은 이상하게도 본좌가 그리운 것이었대. 자신에게로 밀려오는 위기의식을 느낀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난해 안아보았던 본좌의 얼굴은 끝내 떠오르지 않았다. 초롱초롱한 눈매였던가, 콧날은 오뚝했던가, 어느 하나도 눈에 선한 곳은 없었다. 마침내 어우동은 참담해진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탄식을 토하고야 만다. 보고 싶구나. 누님, 데려다 다오. 데려오는 것이야 무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마는 다만 한 가지. 어우동은 박승근을 쏘아본다. 아무리 하찮은 어미기로
자식을 만나고 싶은 마당인데 다만 한 가지가 무슨 말이냐고 추궁하는 시선이었다. 입에 담기 민망합니다만 어미라고 낯설 수가 없다는 말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박승근은 영악한 내심을 숨기면서도 송구스럽다는 듯 고개까지 숙여 보였으나 어우동은 불같이 치미는 노기를 추스를 수가 없었다. 박승근은 그 같은 어우동의 내심을 위로하듯 부연한다. 아이가 워낙 총명했어요. 하인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는 지경인데 충격을 주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니와 그만 되었다. 어우동은 박승근의 너스레를 더 들어야 할 까닭이 없었다. 내가 내 어민이라 하고 맞아들인다고 하여 본좌가 그것을 반길 까닭이 있을까. 게다가 지금의 어우동은 잃었던 딸아이를 찾겠다는 심정이라기보다는 우선 만나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준 게 있다고 어미라고 나서겠느냐. 데려다만 다오. 오직 만나보고 싶을 뿐이니라. 어우동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들고 있었다. 박성근으로서는 더 다짐받을 일도 아니었거니와 자신의 엄밀한 소망은 이루어진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분부 받들지요. 되도록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박성근은 더 할 말이 있다는 듯 잠시 머뭇거리다가 어우동의 거처를 물러나왔다. 어우동은 허황해지는 심정을 가눌 길이 없었다. 무슨 까닭으로 이같이 허둥거리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내심 정동과 강옥이 자신의 음기를 발설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한지르는 이미 아버지 박윤창에게 발설을 했다. 아무리 출간 여식이기로 어찌 그럴 수가 있답니까? 일이 더 시끄러워지기 전에 단단히 다스려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이 정도로 그들의 만남이 끝났다면 얼마나 다행스럽겠는가. 어우동은 그런 상념 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이었다. 바람은 대나무발을 흔들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후텁지근한 여름 바람이었다. 어우동은 태극선을 천천히 흔들며 한치레를 만나보리라고 다짐했다. 자신의 질펀한 음기로 그의 입을 막아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를 거처에까지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리를 놓아줄 사람이 있어야 했다. 수산수 기가 나서준다면 안성맞춤이었겠으나 그의 기고만장을 보는 것이 싫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이성은이었다. 비록 화근할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신분이라면 능히 해낼 수가 있을 것도 같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밤이 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신랑이를 생각한다면 그는 기필코 다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었다. 서쪽 하늘은 불같이 타오르고 있었다. 여름 노을이라 어찌나 요란한지 거대한 침몰을 연상하게 했다. 내일도 더우려나? 어우동은 후원을 서성이며 중얼거렸다. 노을이 짙은 것은 다음날의 무더위를 예고한다. 어려서부터 몸으로 익혀온 지혜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심기는 가볍지가 못했다. 지겹도록 답답했던 하루에를 보내면서도 자신의 주변 정리가 어쩐지 미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계모 정씨와의 달갑지 않았던 대면이 그대로 박승근에게 이어지지를 않았던가. 어우동은 이승은의 집으로 이어지는 담장 위에 시선을 두고 있었다. 다만 이승은의 만남이 한 지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맑음이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진지상 드렸사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어우동은 맑음을 거느리고 거처로 들었다. 종실 거문의 가풍이 몸에 베어 있었던 탓으로 맑음의 음식 솜씨는 나무랄 곳이 없었다.
어동은 느릿하게 소주를 놀렸대. 입안의 조청이나 다름없는 맑음의 성미가 그런 광경을 구경만 하고 있을 까닭이 있을까? 입에 안이 맞으시옵니까? 아니다. 영 식욕이 없구나. 진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자축을 끓일 수도 있었던 것을. 심기 탓이지 입맛 탓이겠느냐? 어우동은 수저를 내린다. 그녀는 한숨을 놓고 나서 말금에게 엉뚱한 당부를 한다. 사랑에 이부자를 내다 놓아야겠다. 펼 것 가지는 없고 벽장에 내다 놓으면 된다. 약조가 계셨사옵니까? 말금은 뾰로통하게 입술을 내밀며 이성은의 일을 묻는다. 또 심술이 도지는 모양이었다. 아침에 월상한 어른인데 야밤을 그냥 넘기시겠느냐? 싫다면 그만이지 점잖은 채무에 내당까지야 범하겠습니까? 만나야 한다. 성품이 아주 못됐다는 소문이옵니다. 아무려면 죽기보다 더하겠느냐? 어우동의 결기가 싸늘하게 흘러나오자 말금은 놀라는 기색이 완연했다. 죽음까지를 불사하겠다는 어우동의 다짐을 말금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이었다. 서둘러라. 어우동의 어조에는 서설이 담겨 있었다. 몇 마디 더 야류를 부려보리라던 말금이 머쓱한 얼굴로 그녀 앞을 물려나간다. 어우동은 또다시 우수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이성은이라는 산에 아직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른다고 해도 춘향군의 서랑이라면 한치레와 줄이 다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어우동의 좌설을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었다. 결국 주객이 전도된 형국으로 오히려 어우동이 그의 월정을 기다리고 있는 판국이었다. 사랑으로 나갔던 말금은 아무리 기다려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어우동은 불현듯 불길한 예감에 젖는다. 아무리 호사담하기로 이성은이 월장을 해오지 않는다면 또 며칠을 허송하게 되지를 않겠는가. 그녀는 아침에 험담을 입에 담은 것을 후회하며 몸을 일으켰다. 방을 나서자 마당은 어둠으로 가득했다. 어우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휩싸인 채 사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이상하리만큼 가슴이 두근거렸다. 물론 맑음의 동태가 미심쩍었던 탓도 있었다. 사랑채의 마당에도 인적은 없었다. 맑음아, 어디 있느냐? 어우동은 사위를 둘러보며 소리내 불렀으나 대답 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고 있다 싶은 손으로 사랑문을 열었다. 등촉이 밝혀지지 않았던 탓으로 방 안의 사정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 어우동은 석상처럼 굳어진 몸으로 방 안을 살펴보았다. 역시 빈방이었다. 그 또한 안도가 아닌 두려움이었다. 어우동은 조심스럽게 벽장문을 열었다. 말금이가 옮겨놓았을 침구가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아니, 얘가? 대체 어디로 갔다는 말이던가? 혹시 담장 밑을 서성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황급히 몸을 돌렸을 때였다. 분명히 사내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다가서고 있었다. 어우동은 소름 끼치는 몸뚱이를 움직일 수가 없었다. 사내는 난폭한 몸짓으로 어우동을 거칠게 당겨 안았다. 대단한 완력이 아닐 수가 없었다. 어우동은 소리칠 수도 없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어였다. 치마가 뜯기고 저고리가 찢어진다. 총각의 여유도 없었다. 그녀는 속옷만 걸친 몸으로 보료 위에 패대기 젖이듯 쓰러지고 났어야 사내의 정체를 알았다. 수산수 기였다. 자넬 해칠 생각이었네. 어우동은 숨이 막혔다. 수산수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처지라면 죽음을 묘면할 길이 없기 때문이었다. 수산수는 자신이 뱉어낸 말을 입증이라도 하듯
어우동에게 달려들었대. 그것은 남녀의 접촉이 아니라 파헤치는 듯한 몸놀림이었대. 어우동은 그의 몸에 매달리듯 밀착해 갔대. 방치하면 죽는다. 떨어지면 죽을 것이라는 강박적인 두려움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미친 듯한 색정을 발휘해보는 길밖에 다른 아무런 방법도 능력도 어우동에게는 없었대. 그녀의 행위는 음탕이라기보다는 처절한 도전이었대. 수산수는 해일과 같은 거친 용틀이므로 어우동의 알몸을 휩쓸어 가고 있었대. 어우동은 빈틈을 찾는다. 어우동은 그의 입술을 적시며 동물적인 색정을 분출했다. 끈질기고 찐득한 애무는 수산소의 온 얼굴을 질펀하게 적시어 나갔다. 입술에서 눈 언저리로, 거기서 귀파키로, 다시 입술로, 몸부림과 같은 어우동의 숨소리는 턱 밑까지 치밀어 올랐다. 마침내 수산소의 입이 열리고 어우동은 불기둥이나 다름없는 그의 설단을 뿌리채 뽑아버릴 기세로 입안 가득하게 빨아들였다. 수산소의 몸에 세찬 경련이 일고 있음을 완연히 느낄 수가 있었다. 어우동은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의 목덜미를 더욱 당겨 안으며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부었다.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반전이었다. 그렇게도 날뛰어 오르던 수산소의 난폭이 힘없이 수그러들며 어우동의 수중으로 기어들어오는 것이었다. 어우동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을 회복하면서 타고난 요기를 불태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사다리 칸을 오르듯 치밀한 밀기로 수산수를 정복해 가고 있었다. 예부터 임금을 일컬어 부끄러움이 없다 하여 무치라고 했지만 정말로 무치인 것은 성의 뿐이었다. 수산수는 어우동의 그물에 쏘여들며 핏줄이 녹아내리는 희열에 젖는다. 이제 더 머물 곳이 없었다. 어우동은 땀에 젖은 수산수의 몸뚱이를 세차게 밀어던졌다. 그의 알몸은 방바닥을 굴렸다. 그때까지도 수산소의 숨결은 턱에 받쳐 있었다. 어우동은 주섬주섬 옷가지를 찾아들였으나 흩어지고 찢긴 넝마조각이라 걸칠 수가 없었다. 쓰러진 듯 누워있는 수산소의 모습이 역겹게 보였다. 한시라도 빨리 그의 곁을 벗어나고 싶었다. 그녀가 속옷을 추스르며 몸을 일으켰을 때였다. 어찌하려는가? 자슬대감을 만나보려는가? 어우동은 무너지듯 다시 앉았다. 한 치레를 정복할 수만 있다면 옥사를 면할지도 모른다는 것이 어우동의 유일한 기대였다. 그러기에 애써 이성은의 월장을 기다리지 않았던가? 총각도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았기에 더러운 것을 피해가듯 몸을 일으켰던 어우동에게 던져진 수산소의 한마디는 구원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자슬대감을 만나다니요? 어우동은 그의 보관을 살펴보고 싶었다. 쓰러진 듯 누워있던 수산수가 상체를 비스듬히 일으켰다. 어둠이 이들 두 사람의 참담한 몰골을 가려주었기에 수치감을 느낄 필요는 없었다. 내 언젠가 혜인에게 말한 바가 있었지. 자네를 범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옥사를 면할 수가 있다고 말일세. 계집 한 사람의 음행이 어찌 스무 사람이나 되는 사대부의 목을 조일 수가 있겠느냐고도 했었지. 생각나는가? 어찌 그날의 수모를 잊을 수가 있던가? 벽제역에서 김희와 김칭에게 윤간을 당하던 날 어우동은 모아간 앞길에서 정동의 수하들에게 패대기를 당했었다. 바로 그날 수산수가 입에 담았던 말을 어우동은 생생하게 기억해낼 수가 있었다. 사람을 모으세. 더 많은 사대부를 말일세. 도움이 된다면 내가 나설 수도 있을 것일세. 계집의 몸뚱이를 죽도먹은 자리라고도 하고 배지나간 자리라고도 하네만 자네의 처지는 다르네.
정동의 입을 막지 못하면 옥사가 눈앞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일세. 그날 어우동은 수산소의 말을 귀등으로 들으며 강교한 소행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서는 예언이나 다름이 없게 된 셈이었다. 결국 정동의 입을 막지를 못했어. 그사는 돌아갔으되 사슬대감께서 알고 있지를 않은가. 그분이 누구인가? 대비마마의 아우님이 아니신가? 제가 만나겠다면 모실 수 있다는 말씀이오일까? 그것이 살 길이라면 백방으로 수소문해야지. 나리께서는요, 지면은 있으되 장담은 못하네. 그러면서도 입에 담으시는 연유는 무엇이오일까? 자네의 의향을 물었음이네. 흥,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더니 원. 수산수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우동을 건너다 본다. 사태의 흐름으로 보았으는 그 길이 최선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런 수산수를 비웃기나 하듯 어우동의 시린 어투가 흘러나왔다. 자질대감에 앞서 상감의 미행을 불러드리렵니다. 그 무슨 무엄한, 흥, 교동 소입까지는 오셨던 것을요? 수산수는 놀라운 안색을 지었다. 그날은 칠삭둥이가 일을 저질렀으나 저는 다시 오실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요? 이 사람아, 주상보다는 자질대감일세. 허허허, 아무리면 주상의 근친상관인데 자질대감만 못하겠습니까? 허... 수산수는 어우동의 어투가 야밀 차지자 본능적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몸을 움츠린다. 물론 수산수로서도 성종의 미행을 입에 담은 때가 있었다. 그러나 막상 성종의 미행이 교동의 초입까지 들었었다는 말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었다. 주상을 넘보는 마당인데 자질인들 마다하겠습니까? 데려오시지요. 만나다 마다요. 주상께서 드신 자리에 동석이라도 하겠사옵니다. 포근이었다. 수산소에게는 어우동의 서슬푸른 언동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어우동은 소리내어 웃는다. 식자들의 오만이 싫어서였다. 아셨으면 그리에 주소서. 어우동의 대답은 비아냥 그림이었다. 수산소는 시시각각으로 밀려오고 있는 옥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으나 모면할 계책을 완벽하게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한치레를 어우동의 너프로 밀어넣을 궁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지면은 있으되 장담은 못하네 라고 했다. 어우동에게는 간특한 언동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았다. 그랬던 것이 성종의 미행을 앞세우는 어우동의 힐란에 몸을 추스르지도 못할 지경이 되고 말았다. 못된 놈, 혼자 소리로 중을 그리면서 어우동은 그를 피하듯 방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내정을 돌아 협실로 향했다. 옷을 갈아입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협실은 어둡고 무더웠다. 어우동은 장롱을 더듬어 옷가지를 꺼내 입었다. 웬 땀은 그리도 쏟아지는지 그녀는 다시 밖으로 나와야 했다. 훈훈하고 습기 찬 바람이 오히려 시원하다는 느낌이었다. 어우동은 오늘 하루해를 무척도 길게 보내고 있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이성은과의 실랑이가 있었고 계모인 정씨의 야멸찬 공격이 있었는가 하면 아우 박성근과는 번좌의 일을 놓고 심한 줄다리기도 했다. 그리고 수산수와의 공방은 생각만 해도 욕스러운 것이었대.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한숨을 쏟으며 걷고 있었대. 참담한 하루가 아닐 수 없었대. 어우동은 사랑마당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며 소스라치게 놀랐대. 무슨 연유로 무엇이 그리워 예까지 왔는가. 이성은을 만나겠다는 잠재력의 발동이었다면 얼굴을 붉혀 마땅한 노릇이었다. 칠칠치 못하긴. 그랬다. 정말 칠칠치 못한 계집인지도 모른다.
조전혁의 월장을 해 주었다면 수산소에게 당한 수모만은 면할 수가 있었을 것이 아니겠는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이성은이 월장하였다가 돌아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말금이와 구산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수산수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다. 야류가 있었겠지. 있으면 대수인가. 어우동은 미궁을 헤매듯 담장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것은 음기가 도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본능인지도 모른다. 어우동은 이승은의 집 후원이 끝나다 보이는 둔덕에서 걸음을 멈춘다. 언제든가 이승은에게 웃음을 보냈던 바로 그 자리였다. 담장 건너에도 어둠의 장막일 뿐 인적은 없었다. 그러나 어우동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서 있었다. 망부석만큼이나 허허하고 단조로운 모습이었다. 담장 건너의 어둠 속에 희부한 물체가 보였다. 어우동은 그것이 이성은이기를 바라며 숨을 멈추었다.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어 선다. 그쪽에서도 어우동임을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인데도 그가 이성은임을 한눈에 알 수가 있었다. 어우동의 가슴은 곤두박질 치듯 두근거렸다. 어찌해야 하나? 다가가야 하는가? 어우동은 잠시의 망설임을 무척도 길게 느끼고 있었다. 이성은이 담장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잠시 뒤 그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다. 담장 밑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일 것이었다. 어우동은 잠시 더 기다려 보기로 한다. 곧 월장을 시도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착각이었다. 기다려도 기다려도 그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다. 어우동은 더 기다릴 수가 없었다. 그녀는 다급한 걸음으로 담장 밑으로 다가서며 숨을 죽였다. 상상대로라면 자신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성은과 마주서 있을 것이었다. 어우동은 두 귀를 곤두세웠다. 그의 전언이 없다면 자신이 먼저 기척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었다. 바람 소리가 스쳐 지나가며 이성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리는가 해인. 어우동은 두 손을 들어 가슴께로 올렸다. 가슴 가득히 쓸어 담았던 숨결을 토해내며 화답의 목소리를 실었다. 말씀하소서. 어찌된 일인가. 기다리다 못해 돌아오고 말았으이. 송구하옵니다. 알리지 않으시고요. 내 객이 있다기에 돌아왔으이. 어우동은 어둠 속에서 얼굴을 붉혔다. 말금이를 만났는가 아니면 구산호를 만났는가. 그가 내 객이 있었음을 안다면 수산수임도 알고 있는지 어우동은 말문을 열지 못했다. 어찌하려는가. 지금은 내 집에 내 객이 있으이. 어우동은 이승은의 내심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쪽에 내 객이 있다면 이성은의 월장은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런데도 어찌하려는가 라고 묻고 있다. 그렇다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기도 민망했다. 그때 이성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라도 조이, 해인이 넘어올 수는 없겠는가? 왜, 아니 되겠는가? 안악의 처지라. 아닐세, 이쪽에는 사다리가 있으이. 난감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다. 어우동은 이승은에게 말려들고 있다는 경계심을 도두었다. 내 객이 있다면서 월장을 주문하는 것이 회개하게만 여겨지는 것이었다. 그때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우동은 세차게 몸을 돌렸다. 구산호였다. 그는 어우동이 담장 밑에서 서 있는 것이 회개하다는 듯 어슬렁거리며 다가서고 있는 것이었다. 어우동은 재빨리 손가락을 입에 댔다. 조용히 하라는 경고일 것이었다. 이쪽에는 사다리가 있다질 않았는가. 내 쪽이 불가피해서 일세. 그제야 구산호는 사태를 짐작했다는 듯 희미하게 웃는다. 어우동은 이상하게도
구산호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쓰인다. 따지고 보면 맑음과 구산호에게만은 자신의 음행을 거침없이 드러내놓고 있었는데도 지금 이 순간만은 그렇지가 못한 것이었대. 그런 상준의 마음을 읽은 탓이었을까. 구산호는 슬며시 몸을 돌린다. 어우동은 다시 담장가로 돌았으며 입을 열었대. 내객이 계시다고 하시질 않으셨습니까? 그렇기는 하네만은 내게도 생각이 있으이. 혜인, 장보의 소망을 말하고 있음일세. 이래도 내 심중을 헤아리지 못하겠는가? 어우동은 망설이지 않을 수가 없었대. 음기 때문만은 아니었대.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한치레와 줄을 대고 싶었던 것이지만 월장을 하는 일만 해도 그랬대. 자신의 힘만으로는 담장에 오를 수도 없었대. 날이 사다리를 무엇이라 했는가. 그때 구산호가 사다리를 들고 달려오는 것이었대. 염치를 따질 겨를이 없었대. 어우동은 구산호가 사다리를 담장에 걸치는 일을 돕기까지 했대. 오르소서. 구산호가 재빠르게 말했대. 어우동은 치마꼬리를 당겨 챙기고 사다리를 오르기 시작했다. 사다리가 조금씩 출렁거렸던 탓으로 어우동은 어지럽다는 느낌이 들었으나 안간힘을 다하여 담장 위에까지 간신히 몸을 옮겨놓을 수가 있었다. 정작 놀란 것은 이승헌이었다. 그는 황급히 사다리를 걸치며 가운데쯤까지 기어올랐다. 발부터. 어우동은 이승헌의 도움을 받으며 사다리의 마지막 칸을 내렸었다. 이승헌은 서둘러 사다리를 내려 담장 밑으로 눕히고 그녀의 손을 잡아 끌며 달렸다. 어우동은 끌려가는 형국이었다. 그들이 멈춘 곳은 그리 크지 않은 중문 앞이었다. 이승헌은 거침없이 중문을 밀어젖히며 어우동을 안으로 끌어들였다. 손바닥만한 마당이었다. 사당일세. 잠시 기다리면 다시 올 것일세. 말을 마친 이승헌은 황급히 달려나간다. 어우동은 머리칼이 곤두서는 무서움에 몸을 떨었다. 사당이라니 이게 어디 말이 되는가? 선조의 위패를 봉안한 곳이 사당이 아니든가. 여름밤의 무더위 속이라 귀신이 연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어우동은 경황 속에서도 몸을 한 바퀴 돌리며 주위를 살펴보았다. 작은 중문으로 이어진 담장, 그 북쪽에 위패를 모셨음직한 사당 건물이 웅크린 듯 서 있었다. 나가야 한다, 달려 나가야 한다면서도 어우동은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누구냐? 누구냐? 금방이라도 사당 문이 열리며 빨간 귀신, 파란 귀신들이 달려 나올 것만 같았다. 어우동은 두 귀신을 막으며 무너지듯 서르르 주저앉았다. 그녀는 월장을 하게 된 자신의 행위를 참담하게 여기면서도 사당마당을 뛰쳐나갈 엄두도 내지 못했다. 온몸이 물기에 젖어드는 한심하고 답답한 시간이 가늠할 수 없을 이만큼 흐른 다음에야 중문이 여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허둥거리는 듯한 이승헌은 좁은 마당을 가로질러 사당문을 열어놓고서야 어우동에게로 다가왔다. 잠시 드십시다. 들어가서 어쩌 사는 것인가? 외관의 안악을 유인하여 사당으로 들어가 침방으로 쓰겠다면 당시의 풍속이나 예술로 따져 후례사식이 되어 마땅한데도 이성은 어우동의 손까지 잡아 끄는 것이었다. 무례가 지나치지를 않습니까? 면목 없는 일이나 피치 못할 내객 때문인 것을요. 일어서고 월장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기위 건너오시질 않았는가? 자, 어서. 싫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허, 잠시면 될 일인 것을. 못할 노릇입니다. 혜인. 이성은 어우동을 난폭하게 끌어당겼다. 월장까지 한 여인을 이대로 돌아가게 한댔어야 한량일 수가 있을까?
그의 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어우동은 사력을 다해 저항했지만 힘이 미치지를 않았다. 그녀는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 어우동은 대도를 뻗디디어 보았어도 소용없었고 사당의 문지방에 체중을 실었어도 그의 완력을 당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사당 안으로 어우동을 끌어들인 이승헌은 더는 참지 못하겠다는 듯 그녀를 당겨 안았다. 어우동은 발부둥치며 그의 가슴을 세차게 밀었다.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혜인, 말씀부터 들으시고 잠시만 앉아봐요. 어우동의 저항이 지나치게 세찬 탓인지 이성은 그녀를 조였던 두 손을 풀었다.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무더위를 견딜 길이 없었으나 코끝을 맴도는 향내만이 그래도 흐트러진 어우동의 기력을 가다듬게 했다. 무슨 말씀인가? 좌절 대감과 안면이 계신지요? 좌절이면 한칠의 대감이 아니요. 그러하옵니다. 안면은 있네마는 그 어른은 왜 갑자기 제 거처로 모셔주셨으면 했어요. 어둠 속이었지만 이성은 황당해하는 것이 분명했다. 지금은 어찌 되었든 간에 한때는 종실 거문의 혜인이 아니든가 방가의 청상이라고 했으면서도 외간 사내를 유인할 줄도 안다. 그런 여인이 무슨 연유로 인수대비의 아우인 한치를 거처로 데려왔으면 하는지 이성은이 알 까닭이 있을까. 그러나 어우동은 채근하듯 다시 입을 연다. 제가 담상을 넘은 것은 그 일을 알고 싶어서 나리의 도움으로 자슬 대감을 제 거처로 모실 수만 있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리이다. 무슨 연유인가? 차차 알게 될 것으로 아옵니다. 대답부터 주시옵소서. 알겠소. 소망을 이루게 해드리지요. 어우동은 일이 성사된다는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하게 달아오른다. 그 일만 성사된다면 무엇이 아까우랴 싶었으나 마지막 다짐도 잊지 않았다. 언제까지이옵니까? 그 또한 약조해 주소서. 떨리는 목소리였다. 이성은 그녀의 손을 당겨 다독이며 확약을 한다. 성사는 내가 장담하리다. 다만 사흘 동안의 말미를 주었으면 하오. 사흘? 어우동은 대만족이었다. 이성은이 약조하는 사흘이 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만나서 상의를 하자면 당연히 그만한 말미가 있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믿으시게 혜인. 이성은이 다시 당겨안을 태세를 취하자 어우동은 지체 없이 그의 가슴으로 뛰어들었다. 목숨을 걸어야 할 일이었기에 어우동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이성은은 선조들의 위패가 지켜보는 앞에서 벌거숭이로 변했다. 주자를 숭상하는 사회에서 남녀가 내외를 해야 하는 법도를 입에 담아야 했던 사람들이 그것도 선조의 제사를 받드는 사당에서 알몸이 되었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사가 이 같은 사실을 적어 후세에 전하고 있음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어우동은 어스러지도록 이성은을 빨아당긴다. 그것은 혼신의 힘을 다하는 몸부림이었다. 한실의 유인을 그에게 맡기기 위해서는 숨쉴 틈도 주어서는 아니 될 일이었기에 그녀는 자신이 간직한 모든 음탕함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었다. 이성은은 스스로 한량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어우동의 신비롭게까지 한 금을 주머니를 처음 경험하는 탓으로 지필할 겨를이 없었다. 그는 가쁜 숨결을 헐떡이기 시작했다. 어우동은 자신의 음기가 초입에 들어와 있음을 알면서도 달콤한 노래로 이성은의 연락에 불을 질렀다. 이성은은 신음을 도해냈다. 어우동은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힘으로 그의 양도를 조였다. 이성은은 착각에 빠진 모양으로 두 손을 더듬어 그녀의 손을 찾아 확인한다. 그리고 가빠진 목소리로 말했다.
비기로세 자질대감을 매심한 준다면 제 몸은 나리의 것이옵니다. 이를 말인가 말미안에 이룰 것일세 믿고 기다리겠사옵니다. 어우동은 흐트러진 몸뚱이를 수습했다. 결과는 차치하고라도 소망을 이룬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녀는 더듬더듬 사당을 났었다. 아랫도리가 휘청거리는 것 같았다. 좁게만 느꼈었던 사당의 내성이 먼 길로 여겼었다.